할까요? 둘, 셋. Would you like? 안녕하세요, 오수진입니다. 여러분. 네. 오랜만에 나왔는데 춥죠, 갑자기 날씨가. 벗어드리려고 그랬는데 어제까지 되게 다 추워요. 다행이네요. 다 추워요. 추우신 분? 여러분 이렇게 바닥에 차가운 바닥에 이렇게 바닥 이렇게 앉아있으면 안 좋습니다. 맞아요. 어쩔 수 없죠. 비 맞아서 할까요? 혹시나 네. 여러분 네? 제가 그 여름옷 사라 그런 거 취소할게요. 봄옷 사세요. 봄옷. 너무 춥네요. 여기 이제 오늘 또 이렇게 미니 팬미팅을 하잖아요. 사실 이거는 이제 저희가 곧 하는 창단식의 맛보기라고 할 수 있죠. 맛보기? 티저죠, 티저. 여러분 다들 티켓팅 성공하셨나요? 성공 못하신 분들은 어떡해요? 힘내시길 바랄게요. 성공 못하신 분은 내년에도 창단식이 있지 않을까요? 있을 거야. 내년 너무 늦죠. 이제 올해 말쯤에. 내년에 콘서트 해야죠. 아 그래요? 올해는 콘서트 안 해요? 올해도 하고요. 올해는 이제 머릿속에는 많은 계획들이 있잖아요. 그쵸. 일단 뭐 멤버들 개인적으로도 뭐 이렇게 하는 게 있고 단체적으로도 하는 게 있고 또 이렇게 우정분들 만날 계획도 많이 있는데. 일단 우선 잡힌 게 다음 주죠? 다음 주 창단식이니까 다음 주 일요일 날 저희가 또 팬미팅을 합니다. 우정 소리 질러! 여러분 네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 다 모인 김에 우리 그거 연습 한번 해봐요. 그거 어떤 거요? 저희 꿈꾸는 마음으로 응원법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봐요. 좋다 좋다. 그거 하기 전에 일단 우주정보 들어! 그리고 그렇지 잘한다. 우리 솔직히 그 음악법을 못 외운 우정들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우정들 쉽게 순서대로 써줄까요? 아 그럼 좋아요. 완전 좋아요. 완전 좋아요. 괜찮아요? 일단 우리가 안 돼요. 잠깐 지금 사진 찍으려고 그러죠? 아 그렇구나. 사진 찍지 마. 우리 뒤 돈다. 그럼 내가 반대편으로 가볼까? 뒤 돈다. 얼른 들어. 아예 뒤집을까요 우리? 정봉이가 몇 개 없는데요? 한번 해봅시다. 하나, 뭐 응원법? 네. 하나, 둘, 셋, 넷. 앞줄부터 검사할게요. 앞줄부터 여기 컨닝하고 있어요. 자 중간줄 가볼까요 이제? 제가 방금 봤습니다. 이게 중간중간에 이게 눈치 보고 립싱 하시는 분들 많이 봤어요. 네 하시는 분들. 하지만 이해할게요. 저희도 아직 헷갈리니까요. 자 리더님이 대표로 한번 보여주시죠. 드림 유아 드림 서 드림 유아 드림 엑시 보나 서라 선이 미기 성소 익시베 네, 모릅니다 저. 아 리더가 모르고 있으면 되나요? 아니 그러니까 모르는 게 아니라 이게 이제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정들이 헷갈리는 거죠. 헷갈리는 거예요. 우정들 모르는 분들이고요. 사랑하는 우정분들 정말 리스펙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밥은 먹고 왔나요? 안 먹었어요? 그래서 엑시 언니가 준비한 게 있죠? 아 우정 다 못 먹은 우정들을 위해서 배불러라고 엑시 언니가 애교를 준비했어요. 보고 싶죠? 저희는 배가 부른 관계를 보지 않겠습니다. 네 저희 눈 감고 있을 테니까 우정들을 위한 배부른 애교를 한번 선보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선보이기 전에 수빈 씨 먼저 보여주시면 안 될까요? 아 에피타이저. 애교를 잘 못하니까 애교 천재 머신 수빈 씨가 시범을 한번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마다하지 않고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오늘 조금 추운 날 우정들 감기 걸지 말고 감기 걸지 말고 아 미안해요. 내가 마사했어야 하는 건데 엑시 언니 보실게요. 시작. 꿈꾸
고는 마음으로. 네, 이렇게 해서. 네. 아, 왜 반응 안 해줘요? 자, 다시 해, 다시 해. 아, 여러분. 아, 잠깐만. 다시. 자, 액션이 애교를 보도록 할 텐데요. 반응해줄 때까지 할 거예요. 저. 아니, 언니 편집점, 편집점. 우리 네, 자, 그럼 네, 다시 한번 시작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꽃구녕 마음으로. 네, 이러고 저희가 또 오늘 이렇게 모인 이유가 저희 액션이 애교를 보기 위해서 이렇게 모였잖아요. 여러분 기대됐죠? 네, 또 한 번 안 볼 수 없죠. 액션이 한번 보여주세요. 시작. 안 되는 건 또 안 되는. 네, 자, 네, 오늘 또 액션이 애교를 보기 위해서. 그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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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중에 더 디벨롭해서 보여주세요. 나는 개인적인 사심으로 루다의 애교가 보고 싶어. 아, 저도요, 저도요. 갑시다, 갑시다. 애교요? 아니, 시작, 시작. 아니, 좀.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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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나는 이렇게 반응 안 해주는 거죠? 아니, 팬분들이, 아, 라고 하셨어요. 아. 죄송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굉장히 많이 오셨대요. 다 우정분들은 아니시겠죠? 그런가요? 네. 여기 앞에 계신 분들 말고 저기 뒤에 계신 분들도 저희가 정말 잘 보이거든요. 저희가 시력이 좋진 않지만 렌즈를 껴서 되게 잘 보여요. 그래서 저희를 잘 예쁘게 네.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안 보이는 줄 알고 서운해하실까봐. 아, 너무 잘 보이죠? 좀 더 예쁜 사진 찍어달래요. 네, 관상까지 볼 수 있죠? 추억, 추억 같다, 우리 기다리느라. 또, 개인적으로 지금은 미니 팬미팅이지만, 또 이제 일주일 뒤에는 정말 이제, 정말 진짜 팬미팅을 하잖아요. 또 다음에는 팬미팅 하고 난 뒤에는 좀 더 많이 우정분들이 생기셔가지고, 아예 제대로 더 크게 했으면 좋겠는 바람이 있어요. 반응이 없네? 여러분! 여러분, 팬미팅 기대되시나요? 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스포 원하세요? 오! 스포 없습니다. 아, 없어요? 아, 아쉽다. 아, 왜 이렇게 스포. 한 스푼 맛보기도 없어요? 그러면 저희 우주소녀 공식 대표 스포 요정 있잖아요. 네, 김보나 씨. 정말 앞뒤 생각 안 하고 스포 하시는 김보나 씨. 앞뒤 생각 안 하고 스포 한번 해주세요. 네. 저는 네, 그냥 네 저희 네 공식 스포 요정이죠. 네, 그냥 편집점이라고 해야 돼. 공식 스포 요정이죠. 네, 보나 언니가 보여드릴게요. 마이크 드릴게요. 뭐 할까요? 근데 편하게 스포할 만한 게 있나? 그러면 춤 동작 살짝 보여드릴까요? 노래로 우리가 추는 춤의 노래로. 아, 그런가? 동작 하나 딱 보여주세요. 그냥 포즈로. 저희가 어제도 연습을 했거든요. 아주 정말 따끈따끈한 춤인데요. 아니 네. 근데 춤이 너무 야해서. 아, 뭔 소리예요? 여기까지. 야하다. 춤이 너무 야하다까지만 하면 될 것 같아요. 들어가세요. 일단 믿어주세요. 우정도 못 부를 수도 있어요. 야하지도 않아요. 뭔 야한 동작인가요? 굉장히 야하죠. 일단 해도 돼요? 보나 형이 준비 중이니까 한 동작은 보여드리고 들어갈게요. 네. 자, 하나, 둘, 셋, 넷. 어! 꿈꾸는 마음으로 그 성성한 건 아니에요? 아, 깜짝 놀랐네. 네. 여러분, 근데 정말, 아주 재밌는 팬미팅이 될 것 같아요. 너무 빨리 다음 주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우주소녀 이번 꿈꾸는 마음으로 활동은 또 의상 보는 게 또 재미잖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 또 오늘 의상은 또 이쁘지 않나요? 그제요? 아, 그제요? 그죠? 또 내일은 또 어떤 의상일지 저희도 정말 기대가 되네요. 내일도 정말 기대해도 좋아요. 그쵸? 내일도 정말 예쁜 좋아요. 의상이에요. 내일 대박이에요. 내일 여러분이 기다리고 있던 약간 그런 일을 기다리고 있다. 약간 공감까지 해야 돼요? 약간 그 그거예요. 약간 그거요. 약간 기다리는 네, 느낌. 기다리고 있던 본 듯 안 본 듯한 그 꿈속에서 본 것 같은 느낌?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실제로 본 적은 없네. 네. 내일 볼 수 있어요.
기대 안 되는 것 같은데. 여러분 많이 슬퍼. 이따 팬사인회 오시는 분. Put your hands up. Put your hands up. 이따 또 만나요. 아쉬워라. 다음에도 많이 사주세요. 완전 현실적으로야. 완전 현실적으로. 농담이야. 농담. 솔직히. 농담 농담. 저 리더님. 됐어? 네, 정신차렸습니다. 나중에 네. 액션이 사업하면 되게 잘 될 것 같아요. 사업? 저 네, 사업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랑 같이 그러면, 같이 하실 분? 아, 그럼 우주선! 오, 예. 예, 좋죠, 저는. 언니, 이거 앨범으로 판매하실 거잖아요. 그러면 상품 설명해야 되잖아요. 해주세요. 손끄는 마음으로, 네. 그거 V앱 했잖아요. 근데 모잼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리고 그럼 은서 씨가 10원 모여주세요. 은서 씨 한번 모여주세요. 이렇게 재미없는 거 하지 말자고. 네, 그래요. 네, 여러분. 그 뭐냐, 추워요? 그러면 저희 빨리 갈까요? 우리 뭐 보고 싶은 거 없어요? 뭐. 애교 빼고. 미기 노래, 자, 미기 노래 갑시다. 미기 노래 보고 싶으시대요. 노래요? 뭐 할까요? 듣고 싶은 노래 뭐 있나요, 여러분? 듣고 싶어요? 아무거나 다 좋아하라고 하셨습니다. 저 신청곡 있어요. 근데요. 우리가 함께 불렀던 그 노래요. 근데. 근데 그거 가사는 몰라서. 그럼 다른 걸로. 우리 노래를 부를까요? 오케이, 좋아요. 어때요? 서브 타이틀? 설레는 밤. 설레는 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 하나, 둘, 셋, 넷. 조금씩 너의 향기가 짙어져. 두근 거림조차 이제는 stop. 나를 붙잡겠어. 가사. 아, 못 보겠어. 또 뭐 보고 싶은 거 있는 사람? 르네상스 노래해 주세요. 갑자기 르네상스? 다원이 갑시다, 다원이. 다원! 다원! 시작! 괜찮아, 안 해도 돼. 미안해, 안 해도 돼. 정말. 이어서 연주. 그러면 다른 노래로 할게요. 다른 노래 불러드릴게요. 다른 노래. 아니 노래 하고 있습니다. 그거. 아니 노래 하고 있어요. 연정이가 지금. 아 죄송해요. 아 죄송해요. 여기까지 안 들려가지고 미안해요. 아니 그러면 다시 이어서 다원이부터 연정이까지 이어서. 네. 아 르네상스를. 네. 르네상스를 왜냐면 팬분들이 일단 저희가 공식적인 자리에서 한 적이 없어가지고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시작. 잠깐 스쳐 지나는 아슬하게 와 이대로 아무 의미 없던 걸로 세상에 아름다운 춤을 춰 변하지 않을 것처럼 연정이. 네 알겠습니다. 아 잠깐만 여러분 저희가 항상 이렇게 말이 안 들리는 이유는 제가 멤버가 많잖아요. 이 끝에서 저 끝까지는 얘기 안 들려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항상 두 방송을 하고 하는데 이해 주실 거죠? 또 뭐 보고 싶은 거 있으신가요? 아, 저 우정나한테 들려주고 싶었던 노래 있었어요. 뭐야? 그 진코 선배님의 She's a Baby라는 그 노래 들려드리고 싶어요. 하나, 둘, 셋 해주시면 안 돼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He's a baby, 알고 보면 애기 혼자 두면 큰일 나요 all day. That's it, that's it, 깨끗한 애가 흐렸다 봐. Let him sleep by a Dun
좀 그래, 조금 그런데 왜? MC 설아 저는 보컬 멤버인데 왜 랩을 보컬로 말해? 그럼 노래 보여주시겠어요? 어, 무슨 노래요? 무슨 노래? 그거 해주세요. 그 홍키라에서 로다가 얘기했던 노래. 어, 날 꼬리. 가사를 까먹었네. 이리 와. 네, 말을 말꼬리 가사를 죄송합니다. 저 바보라서 가사를 제가 구해올게요. 가사는... 제가 듣고 싶으니까요. 괜찮아요? 가사 뭐지? 구해올까요? 비는 오고 비는 오고 너는 와, 멜로디만 들어도 너무 좋다. 그러면 설아 언니가 생각하는 동안 또 우리 다른 멤버들 하려고 그랬는데 아, 안 할게 그냥. 아, 은서야. 은서 가지 말래요. 자, 설아 언니의 아, 노래 왔다. 왔다. 도착을 했습니다. 네, 설아 언니의 노래를 들을 수 있게 되었어요. 여러분 단단히 준비하세요. 너무 좋으니까. 죄송합니다 여러분. 아, 지루하시죠? 기다리는 동안 시간이? 멤버들 다른 거 해주시겠어요? 다른 거 뭐가 있을까요? 루다 춤춰주세요! 어허! 요즘 아주 물 올랐던 루다의 댄스 한번 볼까요? 하나 둘셋넷 아, 저요? 빠밤빠밤빠밤빠밤 섹시 루다. 아니 카메라가 너무 많아가지고. 아, 루다 씨 당당하게 보여드려야죠. 뭐 하는 거죠 지금? 지금 안 들렸어요. 제 노래에 이제 맡기는 거죠. 프리. 아, 프리 때문에. 아, 프리로. 제 전문 분야입니다. 네. 하나 둘 셋 넷 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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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섹시 루다. 아, 네, 아직 네. 프리 댄스는 좀 더 연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저기 귀여운 아가가 보이시나요? 저희 팀장님 애기예요. 저희 팀장님 애기인데 이름이 우주예요. 우리 때문에 우주예요. 우주 박수해주세요. 오늘 이제 음악 중심에 와가지고 다 같이 불러볼까요? 우주야, 우주야. 오늘 음악 중심 우주 프리뷰하고 올려주실 거죠? 네, 우주가 음악 중심에 저희랑 하루 종일 대기실에 같이 있었는데 지금 13명 누나들한테 기가 빨려가지고. 부장 여러분 우주 한번 불러주세요. 하나, 둘, 셋. 우주야. 네, 미래에 한 이제 15년 후에 음악 중심의 설 아이거든요. 깎으면 안 돼요, 민지 언니? 아니, 우주선이 어디 되는 거예요? 우리 깎으면 한번 해줘요, 다 같이. 우주 하나, 둘, 셋, 깎으! 나 울어, 어떡해. 우주가 놀라서 잘 웃질 않더라고요, 아까부터. 사실 우주가 그 대기실에서 저희한테는 관심이 없고, 그 화면에 CLC 선배님들이 나오는데, CLC 선배님들의 눈을 못 떼더라고요. 그래서 CLC 선배님들한테 입덕한 걸로 하겠습니다. 우주야 미안하다. 추울 것 같은데 우주. 그렇습니다. 정말 귀엽죠? 저 친구도 미래 그 슈퍼 아이돌이 될 친구니까 여러분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고요. 네. 그땐 제가 이제 그때쯤 되면 제가 저 우주를 케어할 예정입니다. 매니저로? 아, 네, 그죠. 약간 애키 언니가 신인 개발팀에 대한 꿈이 있잖아요. 맞아요. 굉장해요. 아, 근데 왜냐면은 사실상 이제 여기 있는 멤버들 중에서도 이제 제가 직접 픽해서 데려온 멤버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보나 씨 박수. 보나 팬들 소리 질러. 보라탄 소리 질러. 저 엑시가 이제 보나를 스타쉽으로 이렇게 요래 데려왔다. 네, 제가 투자금 때문에. 네, 제가 영업을 해가지고 네, 됐습니다. 투자가 되었습니다. 네. 설아 언니 같은 경우는 이제 인연이 그러니까 데려온 그런 케이스보다는 아, 그러니까 원래 같은 회사에 인연이, 있었는데 인연이 원래 같은 회사에 있었어요. 제가 썰을 얘기해 드릴게요. 원래 같은 회사에 있었는데 제가 이제 먼저 회사를 옮기게 되면서 이제 미팅을 먼저 했는데 그때 그 계셨던 신입한테 언니가 현정 언니를 알고 있었어요. 어릴 때 아역 모델 할 때 캐스팅 한번한 적이 있었어가지고 어 그럼 너 현정이 알아? 이래가지고 저 알아요 이랬는데 갑자기 저한테 현정 언니 질문만 하시더니 며칠 후에 현정 언니를 현정 언니한테 연락을 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현정 언니가 다시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호 박수. 아니 우리 이제 말꼬리 한번 들어봐야죠. 말꼬리 말꼬리 부르래. 와, 나 진짜 이렇게 조용히 넘어가. 다시 발라드 분위기로 여러분 잡아주세요. 아, 발라드 부르시거든요. 네, 우와, 정복이 힘드는 댄스! 잠겼다 또. 아, 미안해요. 일부러 그러는 거 절대 아니에요. 저 알아요. 네. 네. 여러분, 발라드 무드를 잡아주세요.
봐주세요. 약간 표정도 약간 발라드 표정. 하나, 둘, 네, 셋, 네. 넷. 네. 잠시만요. 잠겼어요. 뭐라고요? 잠겼어요. 핸드폰이. 사가. 네. 정말 긴 빠지네요. 네, 저는 콜라니까요. 콜라고 빠지죠? 한 대 치면 긴 잘 빠지. 할게요, 여러분. 그럼 발라드, 발라드 모드. 전공의 발라드 모드. 아니 이거 이렇게 하면 키를 제가 못 잡습니다. 그거 안 해주세요. 네. 무반주로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아 아.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아, 아. 오른쪽 하나 둘셋넷 나의 나의 원해 너만큼 사랑하지 않았었나봐. 어, 꺼졌어. 나는 좀 덜 사랑해서 날 못 보내. 가슴이 너무 좁아 떠나가. 너의 행복 빌어줄 그런 드라마 같은 그런 속 깊은 사랑 내게 없으니. 정말 감성 발라드네요. 멋있다. 감성 발라드 합니다. 네. 분위기가 이렇게 축 처진 것 같은 건 저만의 생각인가요? 멋있다, 멋있다. 아,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축 처진 분위기를 다현이가 띄워볼까요? 다현이가 트로트로 한번 띄워봅시다. 어? 트로트로 한번 띄워봅시다. 아, 저 있어요. 오늘 저희가 하루 종일 꽂힌 노래가 있었잖아요. 계단에서도 부르고. 뭐죠? 본인이 꽂힌 거 아니에요? 아, 본인이 아. 별이 빛나는 밤 살짝 한 소절 야야 빨리 이거 방석 깔아줘요. 방석 어떻게 깔아줘야 되죠? 자, 하나, 둘, 셋, 넷. 별이 빛나는 밤 이게 왜 잘하네요. 잘하네요. 여러분 이제 팬미팅 시간이 이제 거의 다 돼서 저희 마지막으로 남는 건 뭐다? 사진! 오랜만에 사진을 같이 한번 찍고 이제 팬사인회에서 또 만나도록 할게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되죠? 이렇게 보면 되나? 이거 내려놔도 되죠, 마이크? 정보에 들어주시고요. 얼굴 가리시면 블랙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리더의 권한으로. 우리가 맨날 이렇게 서니까 이렇게 맨날 서니까 우리 맨날 인사조를 써서 그래요. 맞아요.
인사들 한번 바꿔볼까? 알겠어요. 오늘 추운데 너무너무 고생 많았고요. 이제 또 팬사인회 가서 볼 우정들도 있을 거고, 내일 인기가요에서 볼 우정들도 있을 거고, 못 보면 다음 주에 보면 되고,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조심히 가요. 네, 지금까지 우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따뜻한 거 마셔요. 감기 조심해요. 추우니까 얼른 가요. 사랑해. 지연아 사랑해. 이루다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요! 엑시아 오빠! 지연아! 사랑해! 우리도! 여름아! 움직이지 않기로 했잖아요, 우리. 내수판자입니다! 움직이지 않기로 했잖아요. 좀만. 연정아! 우리도! 지연아!